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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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아, 또 경쾌하게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경쾌하게 해야 돼. 그죠? 어디서 나타났어요? 어디서 짠! 일하고 왔죠, 돈 벌고. 돈 벌고 왔어요. 그럼 좋은 상황이네요. 아, 그래서 신나요? 신나요? 네. 얼굴이 네. 반짝반짝 웃으니까 신나 네. 보여요. 아, 오시라고 하는데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네요. 아, 몸은 죽겠어요, 지금. 죽겠어요? 예, 네, 어제 잠도 못 잤지. 어제 잠 왜 못 잤어요? 나도 그, 직위 받았나봐요. 직위는 항상? 네, 제가 지금 직위 받았나봐요. 근데 왜 꿈으로 안 주시고 잠으로 주셨지, 어제는? 직위를 줬지? 아, 뭘, 아니, 그렇다고. 아니, 딴 때는 약도 잘 먹더니 왜 약을 안 먹고 개기냐고. 뭐 잘났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시켜서 그런 것 같아. 영빨이 아, 좋아. 아유, 제 영빨 휴화도 걱정이네. 아, 근데도 하나도 안 졸려요. 힘들지도 않고. 근데 몸을... 문제는 본인이 직위 받는 거를 모른다는 거지. 그렇지. 그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니까 어. 이 제갓집도 너무 착하시고 네. 좋은데 네. 왜 상문에 목동투에 이사 가서 네. 동투가 걸리고 주당 상문을 맞은 거야. 네. 그래가지고 왜 너무 내가 그래서 어우 너무 착하게 생기셨어요 두 부부가 그랬더니 왜 착한데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냐 이러더라고. 근데 그거는 누구나 시기적으로 때와 운이 안 맞으니까 그 축에 탁 살을 맞은 거지. 주당 상문을 주당 그게, 살을 맞아. 그게요 어, 정말 그분은 현명하게 그렇죠. 빨리 오신 거예요. 네, 여기서 진지게 오지 그랬냐. 상문하고 동투하고 같이 끼면 죽습니다. 아유. 시름시름 앓다가 네, 죽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게. 지금 알았어요. 병원 갔는데 변명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주당 상문 맞은 거. 그래도 조우진 선생님이네. 신 받으라고 안 해가지고. 아하. 그거 딱 신 받아야 되는 증상인데. 그거는 양어깨가 눌리고 머리가 아프고 미식거리고 예, 예. 막 이런. 그러니까 거. 그게, 아, 우리의 이제 갑자기 닥친 불운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불운이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 우리 다, 이, 저기,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피하는 방법이에요. 어, 그렇게. 그게 불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어, 불운이라는 무엇인가. 또, 어. 불운을, 네. 어, 불운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극복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불운은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어, 누가 그랬듯이 75%는 불운이고 25%가 운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자 조상의 운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내 운도 있을 것이고 네.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촉촉버섯은 아니지만 어쨌든 말을 시키면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되는 지금 저는 이제 그런 무당이기 때문에 불운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내가 피하거나 최소화한다 그래서 불운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구슬했어. 내가 오늘 구슬했는데 아 그런 사례가 진짜 있었어요. 예. 어 이틀 있다가 아니면 구 타고 간 다음 날 그날 말고 예. 가는 다음 날 접촉 사고가 났어. 많았어. 접촉 사고가 났는데 차는 까졌는데 나는 멀쩡했어. 오. 그런데 아니면은 어디에 가서 부딪혀갖고 뭐 차가 갑자기 뭐 귀신이 보여갖고 어디에 부딪혀갖고 내가 다쳤어. 근데 뭐 맞박을 다쳤어. 뭐 이런 것은 이게 뭐냐면. 죽어야 될 운인데 요것을 피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구슬에서가 아니라 저는 구슬에서 그렇게 피해갔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어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해 못하실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 구슬했는데 이런 게 일어나 당연히 안 일어나야지. 어. 요거는 너무나 그냥 그 속이 좁은 사람들의 소견이고 멀리를 봐서 넓게를 봤을 때는 내가 어디에 가면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3일 동안 조심하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3일 동안 싸울 수도 있고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랬으니까 3일 동안 왜냐면 3일 안으로 그 일이 구슬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일이 지나야지만 전환에서도 그 집 조상님들을 다 내보내주고 그 집에 아무 일이 없게 깨끗하게 만드는 기간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3일 정성이라고 그래서 꼭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3일 안으로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 말하면 내가 왜 구슬했는데 사고가 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 나는 사고가 안 나는데 딸이 사고가 나. 자손이. 자손이 나가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깊이를 따지고 보면은 원래 그 사람이 남한테 부딪혀가지고 손해를 입힐
운이었었어. 그런데 운이 바뀌어서 그냥 나는 저 사람한테 돈을 받게 되는 운이 됐고 아니면은 차만 다 망가지고 나는 멀쩡하고. 그래 죽을 그러니까, 운인데 그게 불운이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피해간 거지.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하게 크게 일어나야 될 일들을 요만하게 축소시키는 건데 차만 조금 저희가 마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강원도 어디 삼척 어디에 제가 기도를 갔었는데 두타살님하고 두타사라는 기도를 갔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래갖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연도 많지만 일단은 차가 없는 한가한 길이었었어요. 한가한 길이고 이 선생님도 빨리 달리지를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2차선에서 그냥 이렇게 가는데 이 아래에서 1차선에서 오는 이분이 그냥 그러니까 1차선만 있는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길이고 이분은 밑에 있고 우리는 올라서 이렇게 가는 길인데 이분이 미끄러져 가지고 우리 차를 박은 거야. 제어가 그러니까 안 됐어. 우리 차를 박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너무 그 할아버지가 내리막길에서 속력을 냈든지 안 냈든지 완전히 그 충격에 의해서 차가 스포티지였는데 쾅 부딪힌 거야. 쾅 부딪혀갖고 그 자리에서 그냥 했으면 우리도 안 다쳤을 건데 차가 튕겨져 나갔어요. 가드레인으로. 가드레인 튕겨져 나가고 문제는 거기서 또 튕겨져 나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차가 왔으면 매춘 충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섯 바퀴를 부딪혔어요. 왔다리, 나중에 왔다리. 보니까. 그래갖고 내가 옆에서 그 부사님한테 내가 차 좀 어떻게 세워봐. 그러니까 나도 세우고 싶어. 이래갖고. 아니, 말하는 나도 그렇고, 그 들어주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브레이크라는 게 저는 운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게 전혀 말을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충격에 들어서. 근데 이미 옆에 있는 유리창은 박살이 났어. 그 운전석에 있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쳤냐면 그 튀긴 그 유리에 유리에 파편이 튀겨갖고 저는 깍두기 국물이 흔들 쭈르르 흘리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손인가 어떻게 조금 흔들렸지 뭐 어디에 끼거나 막 이러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속도를 내갖고 그 할아버지가 전적으로 잘못했는데 그래도 또 이쪽에 잘못도 있더라고요. 다 100%는 아니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물어본다면 말을 할 수 만약에 구설이 떠오른다면 왜 기도를 갔다 왔는데 왜 그런 일이 오다가, 있냐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고가 그분도 한 번도 안 났었고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 갔다 오면서 사고가 난 적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내가 우리가 내려가는 도중에 더 큰 일이 있을 걸 여기서 그렇죠. 이걸로 떼물했다고 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강원도 쪽에서 병원에서 갔는데 뭐 뇌랑 이런 거 다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쪽팔려 이거 했는데 그랬고 이제 거기서 할 수가 없어갖고 저희가 그때 이제 경상도에서 있었는데 경상도 병원에서 출퇴근하면서 이제 안 아픈 것도 다 낫게 하고 이랬는데 와 이거 되게 웃기대요. 멀쩡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이제 긴장이 풀리고 뭔가 몸에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랬나 봐요. 분명히 아무 그렇지도 않고 아픈 데도 없었어. 그런데 그 경상도에 가서 병원을 가니까 이제 온몸이 아픈 거야. 이제 까운복을 입으니까. 충격을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나오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한테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어.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아니요. 저 솔직히 안 아팠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오니까 아프네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어쨌든 옆에 타는 사람은 동승환자는 그 돈이 나오더라고. 치료비가. 그래서 치료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와 똑같이 구술했든 기도를 갔다 왔든 내가 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구술했는데도 왜 그러냐 이런 건데 여기서 제일 불운을 딛고 일어서고 불운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내가 피해갈 수 있고 그런데 피하는 게 좋은데 피하라고 이런 거니까 근데 무당 선생님이 만약에 어쩌다가 그 말을 못하거나 내일 모레 사고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상이나 이런 것 쪽으로 다 싫다가 보면은 까딱 그 순간을 놓쳐가지고 내일 모레 사고수 이제 심하게 오면은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린 기도할 때도 사고 나는 게 안 보였었거든요. 기도 멀쩡하게 잘하고 왔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도 어머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는 게 천만다행이다. 우린 무당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덮어 씌우지. 그래서 그렇게 되긴 했는데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핑계 삼아서 꼭 짚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 왜 말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남의 용 잘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꼭 남을 걸고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남의 탓.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뒤에서 절대로 남의 흉을 보지 마라. 남의 욕을 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다 듣고 있다고. 그 집은 조상이 없어요? 그렇죠. 나만 조상 있나? 그 집 조상도 있어. 예. 어쩌면 무당이 나보다도 더 센 조상일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거에서 제가 집을 상대하는 상황에서도 내 운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운한 기운을 딛고 일어설 수 있고 저 제가 집이 와가지고 나한테 기쁨을 줄 수가 있고 행복을 줄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제가 집을 왔을 때 기분 나쁘고 내가 싫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이제 조만간 무슨 일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당신네 지금 엄마네 집에 이런 사고수가 있고 만약에 아들내미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랬는데 그거를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그분이 이제 사고가 다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집에를 가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거는 액땜을 내가 떼웠다고 생각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남의 말을 했듯이 자꾸 남탓만 하면 안 돼.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 내가 이거를 했으니까 이만큼 다친 게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 맞아. 자기와 자기가 있었던 곳에 내가 끼인 일에는 합리화를 시킬 수 있으면서 남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로 합리화를 안 시키고 그거를 꼭 뒷말로 인해서 뒤에 구설로 만드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나름 일이 안 풀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좀 제일 중요하냐면 돈놀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자 많이 받아먹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물론 돈이 없으니까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없는데 사람들도 없는데 돈 받으러 가서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폭력을 했거나 막 다 쪼들어 퍼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 거지만 전화로 협박하고 그다음에 지금 요즘에는 8시 이후는 집에 빚 받으러 가지도 못하게 돼 있고 법이 좀 좋을 때도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법이 개똥 같다고 생각했는데 법이 좀 좋을 때도 있네요. 그래서 그랬듯이 남이 잘 되는 거는 내 행복이 아니야. 그니까 나도 같이 그 사람을 껴안아 줄 줄도 알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나의 큰 행운으로 오는 거고 그렇죠. 내가 불운에 또 액땜을 내가 다쳐야 될 곳을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칭찬을 많이 해서 나는 빠져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차 탔는데 나만 안 다쳤어. 이거는 정말 행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몇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났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내가 뭐 착하다고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착한 거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착해도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맨날 당하면 그거 착한 것이 아니야. 그 멍청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그냥 내 일에만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남하고도 같이 교류를 할 줄 알고 그렇죠. 남의 슬픔도 내 슬픔으로 같이 껴안아줄 수 있는 게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불운을 피해 갖고 가는 방법이 아닐까. 오르막이 다른 것 같은데. 빨리. 오늘 그분들도 되게 이렇게 빨리 누가 연결을 해줬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찾아온 게 너무 자기네는 너무 좋다고. 네, 제가 볼 다행이다 내렸어요. 천마다행으로 빨리 오셨다. 이런 거는 날도 잡지도 않고 날도 보지도 않는다. 날짜를. 네. 이런 거는 바로 해야 된다. 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러면서 되게 감사하다고 막 이러면서 갔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당했잖아. 자기가 몸도 아프고 막 이렇게 아팠으니까. 이렇게 한 번도 이런 일 없었죠. 그랬더니 없었대요. 그러니까 조상님이 도와주는 것도 모르고 할머니가 특히 아버지가 또 아들 하나야 또 이 집이 누나들만 있고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독자들한테 귀신이 잘 꼬인다 불운한 일이 많이 생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진짜 잘 왔다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살았을 것 같고 어쨌든 남의 슬픔도 내가 껴안아 줄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듯이 저는 남의 고민이 있거나 이러면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이렇게 할 줄은 알거든요. 근데 저도 망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죠.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살면 좋다는 거를 제가 한번 유튜브로 지금 해봤으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은 무해무탈이 참 좋은데 그 중립을 지키면서 그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일 저런 일 애기제자가 물어봤어요. 욕을 하고 싶으면 어디다 대고 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그래서 나중에 그냥 허공에다 대고 얘기해라 기도할 때 얘기해라 이렇게 했는데 욕도 욕 나름으로 그 집 조상도 듣고 있고 하늘도 듣고 있고 내 신령님도 듣고 있기 때문에 욕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특히나 악댓글 쓰시는 분 댓글 쓰시는 분 알죠? 운을 깎아먹는다. 그렇죠. 남의 불우한 그
그게 내 불행이 될 수 있다. 맞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댓글로 인해서 악댓글로 인해서 자살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애동이 때 이제 엊그저께 말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을 보고 혓바닥을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혓바닥을 조심하라는 거는 생각해보니까 그걸 좀 좋은 말로 포장해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 혓바닥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도 깜짝 놀랐고 말하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그게 바로 구설이었는데 얼마 후에 바로 제가 구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령님은 그냥 애동이니까 혓바닥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애동이들은 영특해서 그렇게 뱉을지 안 뱉을지 모르겠는데 이 무당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 험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험한 말을 하면 그대로 내 자손이 받고 내가 받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벌을 꼭 받는다는 거 명심하셔갖고 오늘 유튜브에서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눈 떠. 눈이 안 떠져요, 부어서. 아, 눈 떠. 부어서 안 떠. 이거 내 하트 한번 날리세요. 사랑합니다. 아우, 예. 잘했죠? 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만 끝. 이만 끝.